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조금 뭐랄까 이 원래 준비를 해뒀던 이펙터에 사소한 문제가 생기면서 이펙터 한 3대 정도가 지금 갑작스럽게 교체가 됐어요. 네네. 교체가 되면서 잊고 있던 사운드를 찾아서 특집. 아, 잊고 있던 친구들을 찾아서. 그렇죠. 저의 오랜 친구죠. 그렇죠. 이 왜냐하면 급하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뭐냐면은 이 가능하면 드라이브 계열을 달라. 드라이브 계열을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를 달라. 그래야지 이제 크게 문제가 안 생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많이 다뤄봤던 원플러나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제품들을 이제 올렸습니다. 올려서 다루게 됐는데, 제가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뭐 평소에도 뭐 이렇게 시트를 들고 준비를 했었긴 하지만 핸드폰을 들고 리뷰를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조금 이제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부분 넓게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제품은 원플러의 벨벳 퍼즈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오늘 은총 씨랑 저랑 검은색 티셔츠. 그러네요. 그 제이로켓 애니멀에 이어서 그쵸? 또 벨벳 쓰리블랙의 검은색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원플러의 벨벳 퍼즈는 클래식 퍼즈 페달과 빈티지 앰프가 연출하는 사운드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되었습니다. 퍼즈 페달로 EL34 진공관을 크랭크업 시킬 때처럼 부드러운 동시에 공격적이며 파워풀한 사운드가 그 예라고 하네요. 이 벨벳 퍼즈는 코드 연주 시 지저분해지지 않으면서도 훌륭하게 클린업되는 퍼즈 톤을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게르마늄 실리콘의 옵션을 지니는 일반적인 퍼즈와 달리 디스토션에 가까운 보이싱을 선택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장르와 연주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에릭 존슨과 데이빗 길모어의 팬이라면 벨벳 퍼즈는 완벽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진짜로? 합니다.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를 사용해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위에 보시면 퍼즈의 양을 조절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릴수록 퍼즈 양이 늘어나고요. 퍼즈 보이싱 스위치 위치에 따라서 퍼즈 양이 다르다고 하네요. 볼륨, 전체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기타 앰프의 볼륨 노브와 같이 퍼즈의 양이나 톤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유니티 볼륨을 체크한 뒤 퍼즈와 톤을 맞추고 최종적으로 볼륨을 조절할 것을 권장한다고 하네요. 브라이트니스, 퍼즈 사운드의 톤을 조정을 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내렸을 때 어둡고 저음역이 두드러지는 사운드부터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올렸을 때 고음역이 강조되고 화사한 사운드까지 톤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12시에서 시작해 선호하는 톤을 맞추기를 권장한다고 하네요. 역시나 퍼즈 보이싱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요. 빅 타이트 토글 스위치. 이 페달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빅의 위치에서는 보다 오픈되고 크리미한 퍼즈 톤을 얻을 수 있으며 기타의 볼륨 컨트롤로 얻는 훌륭한 클린업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고 하네요. 타이트를 선택하면 디스토션에 가깝지만 퍼즈의 성격을 잃지 않은 톤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빅 모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볼륨을 어이구 볼륨이 엄청나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펙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주자도 그렇고 듣는 사람의 얼굴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이 쥐어짜져야 되는 듯한 그런 와, 사운드가 나는. 이거 사이키델릭의 끝이네요, 이거 진짜. 그런 퍼즈 페달이네요. 굉장히 뭐랄까 역시나 잊고 있었던 그런 사운드였고 네. 좋네요. 가끔 이렇게. 준비하지 않은 이펙터들을 만나는 것도 이런 즐거움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거 서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쵸. 정보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만난 거예요. 저희 애니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타이트 모드에서 동일한 세팅으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그죠? 확실히 좀 디스토션에 좀 더 가까운 퍼즈 사운드. 이건 되게 모던한데. 안 돼. 옛날에 어떻게 했지? 잘 안 되네. 약간 이거 들으니까 리치 코젠톤이 생각나가지고 손 저는 거 봐. 톤이 되게 좋다고 했었잖아요. 네. 아까 이게 자체에서 좋은데요? 뭐랄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어떤 면에서는 퍼즈가 이제 입문하기가 쉬운 페달은 아니에요. 그럼요. 처음에 치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굉장히 매니악한 페달 중에 하나인데 이런 성향의 퍼즈라면 접근성이 좋네요. 접근성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초심자, 그러니까 연주 초심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퍼즈 초보자들한테는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 됐을 수 있다. 한번 사볼까? 뭐 이런 거. 됐습니다. 왜냐면은 디스토션 사운드도 충분히 연출을 해낼 수가 있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끈적끈적하다 못해 이제 뭔가 찢어지는 듯한 느낌의 퍼즈까지도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멋있는 것 같네요. 저희가 퍼즈 양을 극강으로 와 어떻게 달라나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네. 또 여기서도 일단 조금씩 올려볼게요. 네. 볼륨을 좀 높여볼까요?
그렇게 치라고 만든 페달이에요. 그렇게 치라고 만든 페달인 것 같아요. 기타를 한번 바꿔볼까요? 네, 바꿔볼게요. 네. 약간 저 극강 이게 퍼즈 게임이 많아지면 레벨링이 네. 조금 뒤로 가는 느낌이 있어서 좀 레벨링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연 얘는 어떻게 될라나? 네. 동일한 세팅에서 한번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리뷰에 약간 그거. 아유, 그렇게 치라고 했고. 만든 페달이요. 그렇게 치라고 만든 페달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마지막으로 퍼지 양을 좀 줄여볼게요. 네. 한번 줄여본 상태에서 어떤 사운드 연출. 이게 지금 제가 치면서 느끼는 건 손맛을 되게 잘 표현해서 좋은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모드를 바꾼 상태에서 아 그걸 안 했네요. 그쵸? 네. 친구는 뭐 여러 가지 말보다 이렇게 사운드로 들려드리는 게 맞는 페달이었네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벨벳 퍼즈에 대한 한 줄평. 여러분 지금 리뷰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죠? 네. 거기에 대한 한 줄평입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라는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페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저도 모르게. 제가 여러분 이펙터 타임즈나 뭐 기어 타임즈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최근에 뭐 렉탐도 진행되고 있지만 제가 어떤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좀 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굉장히 이 연주자의 야성적인 부분들을 끌어올려주는
이가 형님, 저도 이제 예전에 형님이 해주셨던 말 중에 참 좋았던 말이, 이 이펙터, 이런 악기들이 아티스트한테 그렇죠. 영감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한 번도 이제 그런 느낌으로는 생각해 본 적 없고, 내가 그냥 만져서 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어떤 악기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그렇죠. 좋은 에너지를 또 얻는 것 같아서 참 기분 좋은 페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60년대부터 2000년대를 관통하는 사운드. 관통하는 사운드. 이게 뭐냐면 뭐 칭찬이 될 수도 있고 어디 위치에 있는지는 잘 네, 모르겠어요. 어느 맞아요.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원플러가 항상 어떤 시대에 특정적인 페달을 재현을 하더라도 굉장히 모던한 성향을 항상 맞아요. 섞어놨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사운드가 다 들어있고요. 심지어 90년대랑 2000년대 초반 사운드까지 아니, 형님, 다 들어있는. 질문이요. 이런 현상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약간 긍정적인 아니, 그러니까 면인가요? 부정적인 굉장히 면인가요? 네. 긍정적이면서도 도대체 정치가 뭐냐라는 생각은 지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굉장히 뭐랄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원플러다라는 아, 생각도 지금 방금 약간 들고, 말투 이런 거 있잖아. 아,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졌지? 약간 왜냐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 정체성이 뭐야? 뭐 퍼즈도 아니고 디스터션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근데 뭐냐면은 계속 치고 싶게 만드는, 듣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또 있다라는 네, 거예요. 맞아요, 참 맞아요. 이게 사람을 좀 바보처럼 만드는 배달이 아니었나 네. 하고 생각이 듭니다. 점수 한번 아, 적으로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셋. 8.5, 9.0. 예, 네, 높은 네.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는 재밌어서 좋았고요. 근데 네. 솔직히 냉정하게 드릴 말씀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9.0을 드린 이유는 형님이 말씀하셨던 접근성이에요. 네.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그 퍼즈단을 쳤을 때그 형님도 퍼즈 좋아하시잖아요. 엄청 저도 좋아하죠. 근데 이제 그 퍼즈 그 말리는 느낌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안 나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서 드라이브 페달이랑 물렸을 때, 그러니까 원래 퍼즈는 그 뒤에 그 딱딱 끊어지는 그쵸. 듯한 그 소리 때문에 치는 건데, 얘는 그 감은 없어요. 근데 이제 퍼즈, 그래서 퍼즈를 쓰기가 되게 좀 두려우신 분들은 약간 믹스된 듯한 이 소리를 가지고 또 이런 재밌는 소리를 쓸수 그쵸. 있지 않을까 그 싶어요.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냐면은 아까도 처음에 저희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퍼즈에 부담이 쓰신 분들, 특히나 약간 이제 실리콘 퍼즈 같은 경우에 좀 강력하게 쏘는 이런 그럼요. 사운드를 위시는 하지만 접근하기엔 좀 이렇게 불편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벨벳 퍼즈 한번 정도 경험해 보시기를 네, 추천을 네, 드립니다. 일단 디자인 되게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